이 파우더를 찍는 순간 굉장히 화사해져요. 봄웜 가을웜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이라 쫀쫀하게 붙어요. 콜라겐 버블 덩어리라 올리 쫀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은요 유명템 밑에 묻힌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막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한 반짝반짝 보석 같은 제품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어바웃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글립스 브랜드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소개했던 제품은 블러 파우더 팩트예요. 너무 좋고 입소문 났고 이거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글로우 파우더 팩트입니다. 굉장히 화사한 핑크빛을 띱니다. 살구살구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디에 좋냐? 파우더 이렇게 막 쓰는 느낌보다는 딱 이 부분은 밝히고 싶을 때 있죠. 그게 내가 뭐 컨실러로 베이스로 아무리 밝혀 이 파우더를 살짝 한번 찍는 순간 그 부분이 굉장히 화사해져요. 이거는 모공 요철을 어느 정도 가려주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 블러셔를 모르고 많이 발랐다 할 때 한번 위에 올려줬을 때 화사하게 변하고요. 내가 이 쉐딩을 블렌딩이 안 됐다. 근데 그 블렌딩을 할 때 너무너무나 좋은 꿀템입니다. 왜냐하면 파우더로 잘 쓸어서 이렇게 하면은 경계가 오히려 풀리면서 가운데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더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매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좀 더 하얘하고 핑크빛이어서 하이라이팅 느낌을 주고 요거는 진짜 모공과 요철 커버를 잘 해주는구나. 이게 모공 요철을 너무 잘 커버해주니까 얘가 조금 묻힌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 회사 옛날에 다녔을 때 마케팅할 주력 상품을 정하거든요. 그럼 그 제품 위주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그 친구만 계속 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의외로 마케팅 안 한 제품들 중에 역으로 뜨기도 하고 그 홀리카홀리카 비비크림도 세 가지가 다 품절된 거예요. 근데 나를 살 기회를 줬어야지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단종이래요. 나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려주고는 싶어. 이게 숨겨져 있는 꿀템이 있다. 묻힌템이 있다 알려주고 싶은데 나도 생각을 해줘야지. 나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비비 다 써가는데 아무튼 또 내가 찾는 건 내 몫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화장품 회사에는 어쨌든 그렇게 주력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얼라이브랩의 시크릿 뉴스 파우더입니다. 얼라이브랩 제품은 이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가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다 센텔라 파우더를 찬양을 하고 이 파우더가 대용량으로 나오고 할 때 나는 왜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를 하느냐 이거를 제가 모르고 이걸 확 쏟아서 너무 아까우니까 아 그냥 아까우니까 쓰자 해서 말도 안 되는 양을 그냥 내 얼굴에 막 발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많이 발라서 그런지 뾰루지 같은 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내 피부가 너무 쫀득 탱탱한 거예요. 물론 많은 양을 써서 뾰루지는 올라왔어도 이 쫀득 탱탱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콜라겐 제품들 중에 콜라겐 함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제 말만 콜라겐인 것 같다 하는 제품들에 살짝 섞어서 써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짠! 제가 이거 깨져서 다시 산 건데 맥의 스위트 이너프라는 블러셔예요. 미네랄라이징 블러셔인데 사실 제일 유명한 컬러는 웜소울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제가 얼굴이 굉장히 노랗기 때문에 가을웜 컬러를 즐겨 바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량만 발라도 그 친구는 누렁누렁해지는 거예요. 제 피부톤을. 근데 베이킹으로 구워진 거라 발색도 이게 너무 예쁘고 유일하게 약간 모브 컬러 느낌인데 노란기가 많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원하던 약간 핑크빛도 있으면서 얼굴을 너무 누렇게 해주지 않으면서 블러셔 썼을 때 광택도 어느 정도 돌고 살짝 고급스러운 앞광대가 뚝 올라오는 느낌의 블러셔인 거예요. 봄웜 가을웜 다 잘 어울릴 그런 색이라 저는 웜소울보다 훨씬 좋았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나를 위해 사치를 하고 싶을 때 제일 비싼 게 산 게 맥 립스틱이었어요. 그 맥을 사면서 항상 그때로 돌아가는 그 기분 좋은 설레임? 하, 월급 들어왔으니까 맥 뭐 이거 사야지 했던 그 설레임이 뭔가 맥을 사면서 여전히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AHC 하면 뭐죠 여러분? AHC 하면 아이크림 포 페이스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묻혔다고 봐요 여러분. AHC 세이폰 라이트 선크림. 정말 여름에도 화장이 다 떴을 때 아무리 선크림을 좋은 거 바르고 스킨케어 꼼꼼히 하고 그래도 뜨는 게 사실 선크림 때문이었더라고요. 이 모공 요철 부분을 아무리 공들여 우리가 화장을 해도, 그리고 우린 공들여 화장을 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선크림 때문에 이 모공에 다 끼고 하는 걸 보면서 내 화장 뜨는 거에 요인 중 하나 제일 큰 게 선크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완전 그냥 수분크림, 수분 에센스 제형인데 화장이 밀착이 정말 잘 되고 뜨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다른 방에 빼놨어요. 촬영방에 항상 며칠 전에 찍을 제품들을 빼놔요. 그러면은 내 화장대에 없잖아요? 수분감 좋은 선크림으로 발랐지만 오늘 화장 다 떴어요. 여기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거기서 또 느낀 거죠. 아, 피부 화장 오늘 저 선크림 안 써서 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선크림이 내가 써본 선크림 중에 정말 없고 뭐 늦지 않는 이상 없죠. 그래서 아이크림 포페이스에 비해 너무 무침템이다. 그래서 이 진가를 좀 알아달라. 여러분들 겨울에 화장 뜨는 분들 선크림 한번 바꿔보라. 물론 그 스킨케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오일과 이 제품 때문에 피부 화장이 정말 요새 안 뜨고 번떡번떡합니다. 컬러그램은 틴트가 유명하잖아요. 틴트와 쉐딩 스틱이 유명한데 거기서 더 괜찮은 템을 발견했어요. 컬러그램 무결 참조 꼼실러 1번 컬러입니다. 제가 여기에 항상 컨실러를 찍찍 그어서 발랐단 말이죠. 컨실러가 없거나 뭐 그러면은 쿠션으로 이쪽을 한 번 더 올려요. 왜냐면은 코가 낮고 납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오히려 썼을 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살살 발라도. 그래서 무조건 이 대비감으로 나는 항상 콧대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컨실러, 다양한 밝은 컨실러들이 있고 3CE에서 이번에 나온 완전 하얀 컨실러부터 바르면 분필되는 유까지 미국에 있는 것까지 다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은 약간 묽어요. 많은 제품들이 너무 묽고 세미매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 화이트헤드가 돋보이고 모공이 돋보이고 뜬단 말이에요, 그 컨실러들이. 솔직히 그게 막 여기에 쓰라고 나왔겠죠? 근데 나는 올리 코를 위해 밝은 컨실러를 사기 때문에 그런 컨실러들이 다 뜰 때 이게 쫀쫀해요. 보시면 딱 바를 때 느껴지시죠? 쫀쫀한데 펴 바를 때도 쫀쫀하고. 그래서 코에 발랐을 때 확실히 덜 뜨고 피부에 밀착이 쫙 되고 화이트헤드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난 쫀쫀이가 맞다 하면은 그대로 가세요. 그냥 유행한다고 이것저것 사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 컨실러를 딱 썼을 때 1번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가 나오면 확실히 대비감 빡 줘서 코 이렇게 높아 보이게끔 더 쉐딩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영호? 영호 같은 제품이 나왔으면 코용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 메디큐브 하면은 뭐 AGR, 뭐 모공크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메디큐브 딥콜라겐 글로우 버블 세럼, 얘가 양이 되게 많아요. 버블 세럼이라서 진짜 토너 버블로 쓰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뭔 느낌인지 아시려나? 이 제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얼굴에 썼을 때는 살짝 이 제형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생크림 버블처럼 나오니까 흡수시키는 시간부터 해서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왜 소개를 하느냐. 몸에 써보세요 여러분. 몸이 정말 건조하신 분들 있죠? 몸에 막 다리에 막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 했죠? 나는 건성 주제에 또 묵직한 바디크림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얘는 바디에 딱 쫀쫀하게 붙어요. 콜라겐 버블 덩어리라 쫀쫀하게 붙는데 또 너무 무겁지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에 막 각질, 각하증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피부에 쫀쫀하게 딱 붙어버린다니까요. 향기도 되게 좋고 의외로. 그 다음에 여러분 넘버즈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3번 앰플, 3번 뭐 마스크팩 이 떠오르시죠? 근데 나는 넘버즈인 예전에 광고도 했었지만 톤업 선크림도 너무 좋고 이것저것 많이 좋지만 거의 살짝 무침템이 있다. 이게 참 아깝다.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라고 얘는 6번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전 사용하면 푹 잠 잔 듯 컨디션을 끌어올려준다고 써있지만 저는 화장 전에 발라도 좋았고 확실히 이 안까지 속 수분까지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냥 가벼운 앰플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괜찮은 느낌이다. 그래서 좀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마스크팩 세럼이라 해서 그냥 잠자기 전에만 써라 라는 느낌이 강해서 잠잘 때만 사실 조금씩 조금씩 썼었는데 평소에 그냥 발라도 아침에 발라도 사실 뭐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다. 오히려 수분감을 깊게 넣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지금 날씨에 수분감을 잔뜩 막 넣어줄 수 있는 세럼을 찾고 계신다면 넘버즈인에서는 푹짠 마스크팩 세럼을 무침템으로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왜 3번만 자꾸 유행하는겨? 나는 이 4번 크림도 너무 괜찮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찌그러진 거 봐봐요. 찰기탱탱 영양 코팅 크림인데 제가 또 알죠. 건성 주제에 또 뭐다?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한다. 진짜 찰기탱탱 쫀득 느낌으로 발립니다. 건성분들이나 지금 지복합성분들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마무리로 바르기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막 유분감이 돌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올리 쫀득. 요 친구들이 살짝 쿵 빛을 못 보는 거. 너 3번만 너무 이뻐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써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찾은 마몽드 레티놀 앰플 토너. 여러분 나 진짜 이번에 안티에이징 집착 광고. 근데 사실 집착 광고이란 말을 뭔지 모르고 어디 짤 같은 데서 보고 나는 광기? 이런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귀여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맑은 눈. 검색해보니까 살짝 집착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약간 좀 웹툰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괜히 이 썸네일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마몽드 바쿠치올을 너무나 강추드렸잖아요. 근데 그 바쿠치올 크림 성분이 막 고함량이 아니라 저는 더 좋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걸 같이 사봤어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해서 이 앰플 토너도 좋나? 하고 사봤거든요. 레티놀은 마냥 고함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소량 어디에 바를 때가 고함량이 좋은 거지 토너나 이런데 앰플에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양 조절을 심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양 조절을 잘 안 해도 되니까 퍽퍽 발라도 되니까 건조하면 이것도 그냥 퍽퍽 발랐거든요. 레티놀의 따가움이나 부작용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바쿠치올 크림처럼 편안하더라고요. 뭐 얼마 없어서 그렇겠죠? 마몽드 하면 사실 로즈 토너가 제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토너에도 좀 묻혀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레티놀 토너도 굉장히 좋고 저는 에센스 대용으로 씁니다. 제법 이 친구가 묵직해요. 그래서 그냥 큰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 흡수시켜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리징 세럼.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를 드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전에 걸 다 쓰고 새 거를 깠어요. 그리고 달바에서 유명템은 이거죠. 이거 인정이긴 함. 나도 가을 겨울 되면 쓰긴 함. 그치만 여러분들 진짜 악건성이고 요즘 피부가 너무너무나 푸석푸석하고 그런 분들은 조금 가격대가 있고 양이 적어도 얘를 써보셔라. 얘가 압축되어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제가 이 세럼을 칭찬하는 이유는 성분이랑 이런 게 압축된 느낌이지 제형 자체가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오일층이 있어서 피부에 딱 발랐을 때 편안하고 발랐을 때 느낌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에서 느낌이 좀 영양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항상 있고 구매를 하는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량만으로도 정말 피부에 수분과 유분을 다 주기 때문에 건성분들은 한번 꼭 써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명템 위에 무침템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제품을 쓰면서 느낀 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뭔가 마이너한 제품군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다. 지금 유행하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1위 제품 아니어도 그 밑에도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